잠시 깁슨 기타의 브릿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던 그렇죠.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960 허밍버드 픽스드 브릿지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어쿠스틱이 다 픽스드지 그럼 픽스드가 그렇지. 아닌 게 있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일렉 기타에서는 흔히 이제 픽스드를 얘기를 할 때 진짜 붙박이로 완전 딱 붙어 있는 거 하드테일이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 하드테일이 아닌 브릿지들이 이제 그렇죠. 암다운만 되는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암 업다운이 로즈. 다 되는 플로이드 로즈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픽스드 브릿지를 쓰는데 뭐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 그 트레몰로 브릿지는 이름 잘못 지은 거 아시죠? 그거 원래 비브라토. 비브라토여야 되죠.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뭘요? 기타. 기타? 네, 그 세 개 중에서. 저는 사실 플로이드 로즈를 되게 선호했었는데 오. 그게 너무 관리도 귀찮고 셋업도 맞아요. 귀찮아가지고 맞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그 아닌 거. 아닌 암 다운만 되는 거. 근데 또 하드테일은 또 불편해. 왜냐면 아밍을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저기 트레몰로 브릿지 중에서도 트레몰로가 약간 땡기면은 미세하게 업되는 애들 있잖아.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암업을 그렇게까지 할 일이 플로이드 없으니까. 플로이드로 저도 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러니까 내가 귀찮죠. 그런 거야. 뭐랄까 되게 맛있는 건 아는데 요리하는데 품이 너무 많이 귀찮아. 들어서 포기한 거야. 약간. 맞아. 기타 줄 가는 것도 귀찮아요. 그거. 기타 줄 가는 게 진짜 귀찮죠. 그리고 기타 이제 뭔가 이 플로이드 로즈는 걸어놓고 연습용으로 쓰게 돼도 연주하기 직전에 녹음하기 전에 줄 갈아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에이 됐다. 딴 기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맞아. 여러분 비브라토는 음 높이가 달라지는 거고 트레몰로는 음의 볼륨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게 트레몰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팬더의 자랑인 트레몰로 브릿지는 사실은 비브라토 브릿지였어야 맞는 건데 맞아요. 예, 그게 뭐 어떻게 또 그렇게 돼서 네, 제목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픽스드 브릿지가 어쿠스틱으로 오면은 아니 뭐 어차피 다 붙어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옛날에 저희가 2020년에 허밍버드 1960 똑같은 건데 어저스터블 브릿지라는 모델을 했었어요. 이게 쇠 사이에 네. 얘가 들어가서 양쪽 옆에 이제 볼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려가지고. 돌려서 세드를 깎지 않고 현 높이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는 이제 이거를 꺼내가지고 세드를 갈잖아요. 갈아서 높이를 조절을 하는데 갈다 보면은 그렇게 정교하게 안 갈리기도 하고 맞아요. 가는 것 자체도 되게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거 상용화 안 되냐? 저거 그치. 딴 기타에도 좀 달아줘라. 근데 그게 지금 나온 최신 기술이 아니고 오히려 옛날에는 옛날 그런 어저스터블 브릿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저스터블이 거의 사라지고 이 그렇죠. 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밍버드 픽스드 브릿지라는 거에서 픽스드는 어저스터블이라는 어쿠스틱 기타의 스펙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네 말이라고 보시면 거죠. 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 한번 봤고 그리고 여기 이제 트레디셔널 벨리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벨리업에 대한 얘기도 브릿지 본 김에 하고 가자면 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벨리입니다, 여러분. 벨리 댄스 아시죠? 벨리 댄스. 야, 그 흔들지 마. 아 진짜 왜 이렇게 얄밉게 흔드냐? 네, 그래서 이 벨리가 우리가 기타를 딱 이렇게 잡게 되면 이쪽이 밑에고 이쪽이 그렇죠. 위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벨리가 위쪽으로 가 있다 해서 벨리 업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밑으로 돼 있죠. 있잖아요. 이 밑으로 가 있는 건 벨리 다운이라고 하거나 혹은 마틴 스타일 브릿지라고 해요. 그래서 마틴 스타일 브릿지가 아래로 가 있고 이제 깁슨이 난 너네 옛날에 이거 아니야? 옛날에 그거랑 좀 다른 깁슨만의 그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트레디셔널 벨리 업이라는 스펙으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벨리 업 다운에 대해서도 배워봤고요. 그 뭐 옛날에 보면 이제 뭐 스트레이트 브릿지라고 하면 이제 벨리가 없이 그냥 쭉 가 있는 일자로, 그런 브릿지가 일자로 있고 깁슨의 이제 머스테시 브릿지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큰 거 그리고 벨리 업 벨리 다운 거기다가 뭐 옛날에 마틴 같은 경우에 보면 옆에 이렇게 그 브릿지 옆편 옆면에 있는 요쪽에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뭐 솟아 나와 있는 게 있어 피라미드 브릿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적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저 그거 보고 엄청 욕했어요. 왜? 그 판미타기가 아 판미타 할 때 약간 그지 계속 걸려 걸리지 맞아요. 예쁘기는 한데 기능성이 떨어지는 네.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픽스 브릿지는 어저스터블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어저스터블은 8.59 스쿼드 전이었고요. 명업 씨는 부드럽지만 강하다. 저는 공명이 좋은 기타. 뭐 이때 우리가 삼국지 그 캐릭터들에 꽂혀가지고 맞아, 기타 얘기를 막 거기다 하다가 공명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한 줄평이 나왔네요. 오늘은 1960 픽스드 허밍버드입니다. 735만원 가격은 뭐 점점 비싸지고 있죠. 네, 메인은 USA 전장 팩 2cm 무게는 1.73kg로 정말 가볍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27kg짜리 무거운 J45를 보다가 확 가벼워졌죠.
두께는 118mm, 고프레 듀틀레는 77mm입니다. 스퀘어 숄더 드레드넛. 이게 깁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스퀘어 숄더가 바로 허밍버드였죠. 원래 대부분 다 라운드 숄더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 브랜드의 이제 드레드넛 모델과 가장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레이지드 시트가 스프루스 탑을 사용을 했고요. 마호가니 직구판, 씬 피니쉬, 니트로셀룰로스, VUS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라운디드 넥에 고토 키스톤 그린키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3.81mm 너트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팡이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스탠다드 프렛에 트래디셔널 벨리 업 픽스트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친절하죠. 확실히 이 허밍버드가 깁슨에 있는 모든 라인업 중에 깁슨 특유의 텅텅 소리가 제일 덜 나요. 맞아. 얘는 좀 탱탱 느낌입니다. 탱글탱글한 느낌. 아 되게 뭐랄까 친절해요. 텅텅 거리긴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친절해요. 잘 만드는 거 네, 같아요. 네, 잘 만들어요. 네. 좋습니다. 좋죠. 이 예전에 허밍버드 우리 최근에 했었던 거 보면은 올해 2월에도 하나 있었는데 허밍버드 페이디드 80.5. 허밍버드는 밥이다. 주식이다 해서 흠밥. 흠밥. 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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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생각나는 거 어떻게? 마호가니의 이상향. 그리고 2021년도에 했을 때는 77 현피. 이건 김현의 피지컬이다. 어이가 없구만. 네. 허밍버드의 백미, 흰쌀밥, 흰눈썹 뭐 중의적 의미로 그렇죠. 이렇게 드렸었죠. 허밍버드 오리지널도 77.5. 계속 뭐 밥 같은 기타 역시 네. 허밍버드 과연 오리지널 다 이런 한줄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밍버드 중에 유명했었던 봉조 대천청 있죠. 맞아. 빅스카이블루 봉조 대천청. 네. 8.5, 8.5. 최근에도 뭐 늘 좋은 점수를 받았었고 실제로 허밍버드가 아무래도 그런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친절하기 때문에 J45 옛날에 빈티지 모델 그 엄청 강력했던 엄청 그 모델을 강력했죠.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 J45보다 평균 점수가 조금 높은 맞습니다. 편입니다. 허밍버드가 그, 사실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빈티지는 진짜 좋았어요. 아 최고였죠. 진짜 좋았어요. 지금까지 깁슨 중에 저는 1번으로 아직도 저도요. 뽑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그런 빈티지가 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픽스 핑거 브릿지. 핑거 스타일 핑거 스타일 들어볼게요. 좀 들어보자. 핑거 스타일 해봐. 와 진짜 왜 이렇게 얄밉지 오늘? 자 빨리 해봐. 사운드 좀 네. 듣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오 소리 좋아. 진짜 친절해요. 그죠? 요거 그냥 요대로 녹음해도 그죠? 전혀 이상이 없는. 그죠? 진짜 마호가니 통기타 별로 관심 없는데 하나만 가지자면은 확실히 J45나 허밍버드 중에 고를 것 같아요. 네. 고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나? 평화로운 느낌. 맞아요. 그 여행은 여행인데 경비 많이 안 드는 여행. 아, 그렇지. 느낌 있잖아. 대자연으로 가는 맞아요. 그런 여행. 개고생하는 개고생하는 여행. 사실 여러분 깁슨 통기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낭만적인 개고생이에요. 맞아. 이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또 밤에 한번 나가 봅시다. 새벽 산책 가. 새벽 산책 갔다 네. 오겠습니다. 뿅.
좋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타로 이 곡을 치면 이제 뭐 국토대장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딱 새벽 산책에 정말 잘 맞죠. 어울리는 잘 맞죠. 네, 그런 감성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명호 씨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렇게 허밍버드를 할 때도 다 집밥, 뭐 밥, 흰밥, 쌀밥 뭐 이런 주식 이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도 밥 같은 소리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밥 같은 소리. 오, 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좋은 의미예요. 알아요. 네. 네, 저는 Fixed Bridge, Fixed Quality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습니다. 이 정도로 퀄리티 컨트롤이 딱 정해져 그렇죠. 있다라는 허밍버드의 믿음 같은 게 이제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점. 명호 씨가 보면은 J45랑 허밍버드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 디자인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깁슨 기타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죠. 맞아.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9. 와, 이 점수 3개가 들어가네요. 디자인 빼고 나머지가 맞아요. 다 동일했지만 디자인에서 본인의 취향이 아님을 확실하게 어필하셨어요. 네, 이렇게 79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성비에서 거의 한 2점씩 까먹어가지고 80점을 넘기기는 어렵네요. 만약에 한 5,600 정도만 됐어도 13, 14가 나왔겠죠.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80 그러면 또 80 됐는데 네. 지난번에 이게 그 허밍버드 페이디드가 80 넘기기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79점 나왔어요. 네, 이렇게 오늘 또 브릿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간만에 반가운 깁슨의 J45 허밍버드 두 개 연속으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부르주아입니다. 네. 부르주아 특집인데 와, 오늘 부르주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점입 가격 시리즈 제대로예요. 지금 부르주아가 5512 빈티지 이게 848만원, 그 다음 시간에 OM 빈티지 848만원, 그 다음에 OM 딥바디 시그니처 1098만원, 와, 마지막 시간 OM 딥바디 시그니처 이것은 바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2198만원. 와우, 지금까지 어탐에서 다루는 가장 비싼 기타가 될 2100만원이라고 예정입니다. 2200이죠 2200 2198만원이니까 우리가 기존에 썼던 가장 비싼 기타가 1500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브라질리언은 사실 요새는 2000 언더가 잘 없기는 없죠. 해요. 없어요. 그때 HD35가 유독 싼 거였어요. 맞아요. 브라질리언 치고.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리언의 초입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2000 이상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주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또 빨리 부쉐 브라질리언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바람이 생기네요. 네, 여러분 재미있는 부르주아 점입가격 시리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